약점 있으면은 하면 안 들어가요 이제. 짱구야. 무거울 걸 버버렸는데. 가. 오늘 며칠 차인지도 모르겠어요. 조리원에 계속 있으니까 너무 똑같은 하루가 반복이 돼서 왜 엄청 호화로운 감옥에 있는 듯한 느낌? 오늘은 출산한 지 열흘째 되는 날이고 전 아침에 모자동실 끝나고 에스테틱을 받고 왔습니다. 스파랑 헤드스파랑 해수까지 완전히 깔끔하게 하고 나왔더니 밥이 나왔는데 뭔가 특식 같은 느낌이네요. 그리고 좀 전에 몸무게를 재봤는데 46kg까지 빠졌더라고요. 아기 낳고 직후에는 50kg인가 그랬는데 쭉쭉쭉쭉 빠지고 있네요. 신기하다 진짜. 지금 어제 9일 만에 7kg가 빠졌어요. 거의 하루에 1kg씩 밥을 이렇게 나 많이 먹는데. 그리고 오늘은 조리원에서 신생아 촬영이 있어가지고 좀 있으면은 아기 촬영 잠시 다녀오려고 합니다. 하루 종일 비가 와가지고 너무 기분이 축 처지는 느낌? 아빠가 된 기념으로 남편한테 선물을 준비를 했어요. 고버리에서 운동화를 하나 주문을 했습니다. 최대한 약간 짐처럼 보이려고 종이 가방도 다 꾸겨진 걸로. 아빠 갔다. 뒤도 안 돌아보고 가네. 차 한번 볼까? 가. 좀 전에 에스테틱 갔다가 왔는데 여기서 살이 더 빠지면은 애기 케어하기 힘들다고 무조건 많이 먹으라고 하는데 진짜 무조건 많이 먹고 있거든요. 하루 3끼에 간식을 3번 먹는데 여기서 더 어떻게 더 먹으라는 건지 모르겠는데 밥이 안 들어가요 이제 진짜. 딸꾹질 소리가 너무 귀여운데. 짱구야. 짱구야. 둥둥. 깨, 갈아줄게. 찡찡대지 말고. 뭔가보다 해결되는 세상이 아니에요. 가만 있어봐. 가만 있어야 갈아주지, 엄마가. 무거울 걸 가버렸는데? 니가 똥 써놓고 왜 우는데? 어? 야, 니가 똥 써놓고 왜 우냐고. 가만히 있어봐, 갈아줄게. 다 먹었다고 또 자네요. 쌀 거 다 싸고, 먹을 거 다 싸고, 이제 자네. 갑자기 이제 금요일 한 저녁부터 식욕이 확 떨어져서 주말 내내 뭐 거의 뭘 안 먹었거든요. 맛있는 것만 들어간 상태고 요즘 살이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뭐가 먹혀야 먹지. 안 먹혀요 진짜. 와. 영구야 왜 안 자냐. 엄마 짐 싸야 되는데 자라고 빨리. 자라고. 부어서 그런가? 그래서 아이돌 하려고 그러는다. 퍼포먼스가 진짜.
진짜 오랜만에 촬영 한번 하려고 했더니 울고 불고 어휴. 이제 조리원 2주 있다가 집에 왔는데 오고 초반에는 진짜 영상을 아예 찍을 정신이 진짜 하나도 없었어요. 이 조그만 게 진짜 얼마나 악을 쓰고 우는지. 분유를 타줘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배는 분명히 고픈 것 같은데 거부하고 또 좀 진정 좀 해라 제발. 응? 한 번에 70 정도 먹거든요. 70ml를 먹는데 분유통에 내장되어 있는 스푼이 한 번에 40이에요. 두 스푼을 타면은 80이니까 자꾸 10ml를 버리게 되잖아요. 아니면 눈대중으로 이렇게 대충 해가지고 치즈 만들거나 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애기가 잘 안 먹고 막 겁을 내요. 그래서 막 얼굴 피하고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얘도 죽겠고 엄마 아빠도 죽겠고 둘 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원래는 살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냥 안 샀었는데 그냥 분유 제조기를 지금 3일 전부터 쓰고 있습니다. 얘는 지금 원터치로 7초 만에 분유가 나오는 리아스 분유 제조기인데 얘는 10ml 단위로 조율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버리는 양이 적어요. 대부분 30ml 단위로 조율하는 제조기가 많은데 얘 같은 경우에는 70을 먹어야 되니까 90을 타서 20을 버리거나 뭐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애기가 먹는 양보다 싱크대가 먹는 양이 더 많아가지고 그리고 분유 제조기는 세척하는 게 귀찮아가지고 잘 안 쓴다는 리뷰가 많았는데 그래서 사실 저도 좀 굳이 이게 필요한가 싶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세척하는 것도 간단하고 그렇게 어렵지 않아가지고 제발 좀 가만히 있어줄래? 어? 협조 좀 해주라 촬영에 제발. 뭐 물론 자주 세척을 해야 되긴 한데 아무래도 요즘 애기가 먹는 거니까 귀찮아도 할 수밖에 없죠 위생을 생각을 하면. 그리고 급속 히팅 직수관 설계여가지고 내부도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안쪽에는 스테인리스 소재래요. 그래가지고 환경 호르몬이 나올 확률, 뭐 위험도 적은 편이죠. 여기 제일 위에가 분유통인데 여기도 진공 밀폐여가지고 깨 분유가 굳어가지고 이게 뭉치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굳이 열었다 닫았다 안 해도 분유가 얼마나 남아있는지 밖에서도 보여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오픈할 필요가 없죠. 제일 좋은 거는 진짜 10ml 단위로 조율가 되는 게 제일 좋아요. 버리면 너무 아까웠는데 분유 제조기 있으니까 아기가 울 때마다 바로바로 줄 수 있어가지고 새벽에 좀 평화롭죠. 목청 진짜 크거든요 울 때. 생후 25일 된 아기가 스스로 좌병을 잡고 먹네. 대체 얼마나 먹는 거야 내가 의지가 강하면. 와. 잘 빠네. 작아서 좀 보이지가 않네. 진짜 못 보는 것 같아요. 미쳤다. 진짜 힘들다. 먹일 때는 영상을 찍을 수가 없어가지고 못 찍었는데 거의 다 먹었죠 이 정도면? 이때까지 안 먹었던 게 농도가 안 맞아서 그랬나 싶을 정도로 제조기 쓰고 난 이후부터는 되게 잘 먹네요. 지금부터 트림 시켜야 됩니다. 난 언제 다냐 진짜. 좀 전에 새벽 1시쯤에 마지막으로 밥 먹이고 재우고 2시간 20분 만에 깨서 밥 먹이고 기저귀 갈고 또 자고 저도 이제 좀 자야 될 것 같아요. 너무 피곤하네요. 진짜 실전은 좀 다르네. 힘들어요.